안녕하세요. 한국애견연맹 소속 반려견 전문가 이경아입니다. 인사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견종은 비글인데요. 비글은 소형견에 속해요. 많이 클줄 알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한국 비글들은 5에서 6kg 정도 나가고요.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8, 9kg까지 나갔는데, 평균 5.5kg에서 6kg, 그러니까 비숑만큼 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글은 이제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애기가 활발하고 활동성이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순한 종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수의학 연구에 많이 쓰이는 강아지예요. 왜냐하면 참을성이 굉장히 많고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사람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수의학 연구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견종이라는 것은 정말 좀 슬픈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한국에서는 악마견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오해예요. 왜냐면 제가 비글을 진짜 잘 키우고 있는데, 진짜 악마견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순하고 이쁜 애기를 한번 파양이 되면은 재분양을 하지 않고 거의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당하는 이제 일이 많은 슬픈 강아지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비글은 그런 애기들이 아닌데. 그리고 비글은 성격이 순하고 붙임성이 많아서 이제 모든 가족 구성원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지내는 애기예요. 단점은 배변 훈련이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애기들이 이제 고집이 좀 세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변 훈련을 시키실 때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단번에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지금은 화장실에서 싸는 것을 굉장히 잘 가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끈기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줘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장점은 털이 방수가 잘 돼요. 방수가 잘 돼서 비를 맞고 와도 잘 말려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서 수건으로 톡톡 잘 이렇게 물만 흡수해주면은 특별히 드라이를 해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요. 목욕을 하기가 쉽고요. 수건으로 한번 이렇게 털을 잘 이렇게 닦아주면은 방수가 잘 돼서 금방 털이 마른다는 거죠. 그리고 비글이 리드줄이라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줄 같은 것을 싫어해서 도구쇼에서 사실 우승하기는 조금 힘든 강아지이고요. 상당히 힘들고요. 또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크고 처진 귀 때문에 귓속병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한 번씩은 이렇게 열어줘서 팅팅도 좀 시켜주고 귀 청소를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시켜줘야 돼요.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제 비글, 저희 이제 7마리를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한 쌍은 그러니까 부견 모견을 키우고 있는데, 7마리 새끼를 낳아서 지금 잘 돌보다 이 첫째, 가장 잘생긴 첫째를 데리고 이게 방송을 찍는 이유는, 비글은 훈련을 잘하면은 절대 키우기 힘든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애교가 많고, 그래서 힘든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방송을 했고요. 비글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시고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글은 미국에서 인기 종 10위 안에 한 번도 벗어난 종이 아닌 만큼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강아지고요. 외국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오해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저희 요즘에는 훈련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제 많이 정보가 많기 때문에 훈련만 잘 시켜주면은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가예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